네, 제가 노화를 피하고 싶은 분들께 특별히 추천해드리고 싶은 음식은요, 핑거루트가 되겠습니다. 핑거루트. 핑거루트요? 이게 뭐야? 이름 새로워요. 손가락 같은 핑거. 핑거루트가 실제로 손가락 모양하고 닮았다 그래서 그런 이름이 붙은 건데요. 생강이랑 거의 사촌지간이라고. 아, 진짜? 동남아 특히 태국 쪽에서는 향신료를 정말 많이 쓰고요. 핑거루트 성분이 우리 몸에 있는 염증을 줄여준다라든지 암세포의 증식을 억제한다 이런 연구 결과도 있고요. 이 성분 중에 판두라틴이라는 핵심적인 성분이 있는데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너무 과도해지면 살이 찌고 비만이 되고 그다음에 당뇨 이런 병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판두라틴이 그런 작용을 완화시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체지방을 감소시키거나 아니면 비만 개선에 도움을 준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우리가 오늘 배운 3대 항산화 효소 있죠. 글루타치온, SOD, 카탈라제 활성도를 높여준다 이런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냥 못 먹겠는데요? 그래도 한번 드셔보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핑거루트를 이용해서 음식을 또 준비를 해왔거든요. 음식까지. 제가 준비해온 음식은요. 핑거루트 두부가 되겠습니다. 핑거루트 두부. 약간 마파두부 스타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마파두부 좋아요. 마파두부 스타일이에요. 맛을 한번 볼까요? 네. 네. 미나 씨 한번 드셔보세요. 밥 있으면 밥 이렇게 비벼서 먹어도 약간 짠 게 뭔가 봐, 핑거루트. 네. 그죠? 약간 민트 같은 거, 그지? 민트 맛. 약간 파스 발랐을 때 그런 화한 맛이 여기. 진짜로. 약간 매콤하면서. 태국 가서 마파두부 시키면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약간 똠양꿍 맛 같기도 한데요. 나이가 젊은 사람들은 맛있겠지만 제 입맛에는 안 맞네. 이 항산화 효과가 있으면 피부에도 좋다고 피부도. 생각이 되는데 정말 그래요? 네, 현영 씨가 기뻐하실 텐데요. 실제 피부에도 좋은 영향을 그렇게 보고 최근데. 있어요. 핑거루트에 들어있는 성분들이 자외선에 의한 피부 손상도 좀 막아주고 활성산소도 억제해주고 이 멜라닌의 생성을 좀 억제하는 그런 작용들이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판두라틴 성분들이 피부에 생기는 검버섯, 기미, 주근깨 이런 색소 침착을 억제해준다 이런 연구 결과들이 있거든요. 식습관이 진짜 KBS